아주 20대에 패션쇼 할 적에 예전에는 모델이라는 직업. 너무 재밌네요. 이러고 하니까. 실제 보니까 이쁘지? 너무 예쁘세요. 아싸라고 개걸스럽게 춤을 췄던 파랑새 기억이 납니다. 춤을 어떻게 췄다는 거야?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도대체. 그 춤 얘기가 계속 자기와 연관돼서 나오더라고. 제가 파랑새는 있다 할 때 그 무희들 있잖아. 나이트 댄서. 그때, 나이트 댄서. 네, 근데 그 댄서 실질적으로 나이트 댄서분들이 나오셔서 춤도 췄었어요. 네, 췄는데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좀 뜨거워요. 연기를 떠야 되는데. 춤으로 떴어? 안무로나 뜨면 돼. 기억이. 지금 데뷔한 지 30년 됐는데 저는 오미연 선생님을 처음 봬요. 이렇게 방송국에. 그렇지. 그렇지. 네. 방송국이 다르고 우리가 드라마 같이 안 하면 처음 보지. 실제 보니까 이쁘지? 너무 예쁘세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주체력이 없어져.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막 이쁘다고 그러고.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너도 어린인데 너를 대신할 수 있어. 정아 이젠 잊어버려. 안방 극장에 정말 많이 나오셨잖아요. 정말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MBC에서.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 롱런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는 1등을 안 하기 때문에 롱런하고 있어. 1등이었으면 떨어졌을 텐데. 근데 예전에 1등 하셨었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항상.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하고도 이제 조금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뭐 1등이 중요한 것도 맞아요. 아니고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하더라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1등 자리는. 나는 이제는 내가 그 자리도 가봤고 내려도 와봤고 하는데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1등 노리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쭉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무표정이었던 거로 기억나는데 되게 특이했었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방앗간 하실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이라면서 꼭 의원님을 만나 뵙고 가셔야 된다 그러셨어요. 너무 재밌네요. 이러고 하니까. 나오셔서 춤꾼으로 유명하신 역 가족고랑 오락관에 나와서. 정말 야매주부님 고베 한복만 입다가 수영복 차림을 화면에 비춰줬을 때의 충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육감적이고 섹시한. 네? 선생님이 수영복 차림으로? 제가 수영복 차림으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수영복 차림에 사진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그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아주 20대에 패션쇼 할 적에 예전에는 모델이라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 대한민국에. 네네. 그랬을 적에 그 탤런트 배우들을 데려다가 패션쇼를 했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수영복을 입으라는 거야. 근데 사실 도망갈 수도 없고 억지로 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을 오미연의 다큐 이런 거 찍다가 앨범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그냥 보세요 보고 찍어가세요 그랬더니 수영복 입은 거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게 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수영복 입은 젊은 사진이니까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자꾸 써가지고 아주.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봤는데 김보현 선생님이 수영복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우와 그랬어요 진짜. 보현이 나보다 젊으니까. 훨씬 젊으시죠? 걔는 젊으니까, 뭐.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멋지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다 이제 60, 70은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네. 선생님도 지금 60. 나? 예. 네. 죄송합니다. 17살 뿐이 안 됐어. 그 몇 년 쉰 것 같아요? 한 10년 쉰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를 일을 해보려고 하면 일이 안 될 때는 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꼭 너 가끔 연락은 왔어 방송국에서? 안 왔어요. 전혀 일체. 예, 일체. 예. 그럼 이렇게 10년을 쉬다가 갑자기 어떻게 일을 하게 됐어?
저는 쉬면서 이제 성우 수업도 받았고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뭐 기타도 배우고 마술 같은 것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 작업을 계속 했네. 예, 왜냐면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실력이 없으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이제 작은 오페라 음악회를 하는데 성희야 너가 와서 한번 무료로 해줄래? 해서 내가 장난삼아 그래 내가 해줄게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되게 좋아서 그 친구가 이제 야 그럼 아리아 해설을 한번 해봐. 근데 제가 아리아가 뭐야? 그랬더니 오페라에 나오는 그 노래가 아리아라면서 내가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해설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 잘 본데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같은 건데 사회를 보게 됐죠. 얼마 전 동치미에서 뵀습니다. 김민주 님이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더 왕성히 활동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결혼을 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여자를 많이 사귀었대요. 섭외 막 쓴대요. 그 다음 사귈 여자는 137번째래요. 내가 137번째가 된 거예요. 파랑새에서 그 미모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김성희 님 응원합니다. 연기하셨어야죠. 기술지원센터에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야매주부.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한 남자로 인해서 여자가 좀 성숙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픈 만큼 크는겨. 그리고 남편의 이 고난의 비를 많이 맞으면 여자들이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도 얻고 그렇죠. 주부님들 거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철학자가 됐어. 맞아요. 그 제 친구들도 거진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괜히 뭐 철학자가 됐는 줄 알아? 와이프가 이상한 사람이었잖아. 소크라테스요. 또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면 또 자기가 철학자가 될 수가 맞아요. 있어. 근데 제가 제 친구한테 막 제 남편 이야기하는 게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그럼 내 남편하고 바꿀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바꿀래 안 바꿀래? 근데 못 바꾸겠더라고요. 너. 그런 대로. 에. 굳이 말하자면 약점을 얘기하는 맞아.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에. 못 살겠다는 아니잖아, 그렇지? 아유 또 딴 남자 해봐야 그 남자가 그 남자잖아. 맞아. 우리 드라마 해보면 자기 사랑과 결혼 많이 했대매. 전쟁이요. 그 전쟁가, 전쟁인가. 보면 남자들 다 이상하잖아 거기. 네, 근데 그건 실화를 바탕인데 진짜 이상한 남자들도 많고 이상한 여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진 저는 이상한 여자 연기를 해가지고 너도 나처럼 당했어야 한다고! 시청자들이 착각하는 거 아니까 김성희가 저런 여자 아니야 이러고. 그쵸. 그렇게도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오면 저보고 거진 이제 가정생활 안 하고 이제 이혼하거나 혼자 살거나 이제 이렇게 보는 그렇게.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뭘 하나 잘 보고 결혼한 거야 그럼? 내 남편은 잔소리가 없고요. 저한테 자유로운 허락을 줘요. 우리 남편이랑 비슷하네. 네, 그리고 제가 뭐를 입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전 남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오늘 오잖아요. 그래도 누구야 뭐야 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본인도 여자한테 전화가 많이 와? 옛날엔 많이 왔죠. 초창기 때는. 내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랬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여자들을 다 이렇게 딱 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배우는 너무 남자가 의심이 많거나 그러면 힘들어서 못 써.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저 아는 배우에는 남편이 남자 배우랑 얘기해도 싫어하고 일찍 들어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게. 근데 저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해외 촬영 있다 그래서 가방 싸면 그냥 가방 싸면 저 여자 가나 보다 이러지 외가 누구랑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오서방이 너를 옷이야 거기 또? 네, 아주 옷이, 아 옷이시죠. 여기 다 옷이야. 아니 예전에 우리 남편이 이제 부부들끼리 이렇게 만나잖아. 그러면 이제 난 사실 뭐 이렇게 애교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스타일이지. 근데 그 집은 우리가 초대받아서 간 집은 남편 어머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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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래 어머 여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처음에 가서 이렇게 보더니 집에 와가지고서
아, 그 사람은 참 애교가 많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부러운 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줘? 내가 이제 그랬더니 아니 이제 쑥스러우니까 아니 그랬어. 그런데 이제 몇번 이제 그 집이랑 교제를 했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싸우면 또 막 대판 싸우잖아. 무섭게 막 코너에 몰아놓고 남편을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생전 야단도 안 치고 싸움도 안 걸거든. 애교도 잘 없지만은. 그러더니 그 싸운 얘기를 듣고 오더니 어이 그 사람 피곤하겠더라. 그래서 나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맞아.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거지. 저도 제 신랑이랑 이제 어디 이렇게 나가면 아우 두 부부가 아주 이뻐요. 행복하시죠? 막 그래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살아봐야 뭐가 행복한지. 겉만 보기에 막 그러잖아요. 다. 저는 어제 와이프 생일인데 모르고 원주 가서 최교수 TV 랜선 콘서트 하고 집에 오니 문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최교수님!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가정도 돌봐야 된다고 그랬죠. 참. 요 근래에 언제 드라마 했어요? 드라마 안 하고 작년에 이제 단편 영화 두 개 찍었어요. 어차피 피해자 아이랑 어머니도 보셔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려요. 아직 젊으니까. 일할 날이 뭐 아직 20, 30년은 남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 오니까. 젊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인생은 우리 여기 오신 구독자분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고 환경만 다르게 살고 사는 방법만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김성희님 오늘 이야기 많이 못하셨는데 제가 김성희님 따로 인터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OCRC 필름에 가시면 김성희님의 아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나도 어제 봤어. 어젯밤에 아니 갑자기 울리고 그래 사람을 그러면서 어쨌든 너무 이쁘시다고 그러니까 얘가 고맙습니다. 이쁘다 그래서 비너스 같이 생겼네 진짜 보니까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으니까 더 비너스 같아. 옆에 봐라. 고맙습니다. 저는 전혀 애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애교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예, 네, 그러면은 너 박수 그렇게밖에 못 쳐? 그래 뭐 이렇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과 전쟁에서도 매일 라면 남자 뺏는 거예요. 이렇게 슬립 입고 그때 경험으로 지금 만약에 슬립 입고 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농염하게 잘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착해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여신이 강림하셨다 그러고. 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예전에 얼마나 멋있었는데 지금도 멋있지만 꼭 그거 붙이더라 너.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가려고. 아니 저는 제가 70이 됐을 때 선생님의 위치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봐요. 난 송혜 선생님을 보면서 나 90까지 하고 싶어.